쇼핑.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아, 나가! 괜찮아, 애기.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에디. 내가 괜히 쉬자고 했어.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역시 포비야.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어? 통나무 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간다. 그럼 나도. 자.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난 안 젖었지라. 얘들아. 비켜. 어디?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돌아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다람쥐잖아. 꼬리가 끼었네. 내가 도와줄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어서 나와.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루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다 됐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어차마! 이야! 잡았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와! 사과다! 안 돼! 사과는 포기할까? 어? 뭐지? 와,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루피가 너무 늦는데? 배고파.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걸.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다람쥐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